재구성 자료 4회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회차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두 개 세목에 대해서 28문제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4회차 28문제는 조금씩 3시간에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상세하게 좀 해설을 해드릴 겁니다. 좀 어려웠죠.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문제가. 우리 실제적으로는 16문항 중에서 재산세가 3문항 정도고 종합부동산세가 2문항 해서 5문항이 출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빠짐없이 문제로 될 수 있으면 구성을 했으니까 뭐 다른 문제보다는 요 문제를 좀 반복적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 봅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이제 겸용주택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또 주택에 대한 토지 부분하고 이런 지문입니다. 자, 문제 1번은 지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 구분에 있어서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겸하는 건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겸용주택이라는 거죠. 겸용주택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겸용주택이 세금마다 좀 달리 봐요. 재산세 겸용주택하고 그다음에 또 취득세에서 겸용주택하고 또 양도소득세에서 겸용주택이 각각 달리 봅니다. 일단 이제 취득세는 무조건 겸용주택은 취득세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취득세에서는 그런데 우리 이제 이 재산세 부분은 어떻게 겸용주택을 보냐면 이제 한 동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 사용되느냐, 일구가 겸용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달리 봅니다. 재산세는 그럼 이거는 이제 재산세 문제예요. 재산세는 한 동, 자 우리가 한 동은 주상복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그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거죠. 각각 본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설명이에요. 꼭 한 동의 건물이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 사용된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그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각각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 본다. 그러면 그 한 동의 밑에 토지, 한 동의 밑에 겸하는, 한 동의 겸하는 그 토지는 또 어떻게 구분하느냐. 건물이 각각 봤으니까 토지는 그래야 돼.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로 나눈다라고 해야 돼요. 밑에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한 동의 건물이 겸용 사용되면 재산세에서는 어떻게 본다? 각각 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각각 본다란 말은 뭘까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그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거지. 그러면 밑에 토지도 각각 봐야 돼. 각각 나눠야 되겠죠? 밑에 토지는 뭐 비율로 나눈다? 건물 면적 비율로 나눠서 각각 토지로 봅니다. 건물 면적 비율로 나눠서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로 나누도록 돼 있어요. 근데 니은은 일부의 건물이 겸용된다고 했어요. 일부. 일부란 말은 일가구 가족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그 부분을 우리가 일구라고 그래요. 일구. 그러면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일구의 건물이 주거 외의 용도랑 겸용 사용되고 있죠. 이런 경우는 재산세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봐요. 그럼 100분의 50 이상이면 주택이 되니까 100분의 60을 주거용으로 쓰고 있네요. 그럼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쓰고 있죠. 그러면 주택으로 보게 되죠. 그럼 밑에 토지도 전부 주택 토지가 다 버려요. 건물이 다 주택으로 봤으니까 그 밑에 또 전부 다 주택 토지로 보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 1구에서 겸용 사용되는 경우는 재산세는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이면 주택이다라는 것. 밑에 토지도 다 주택 토지로 봐야 돼요. 그래서 니은도 옳은 것이 됩니다. 자, 디귿은 주택의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그 주택의 반항 면적의 10배에 해당되는 토지를 주택 토지로 보죠.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여기를 이 과거에 20배에 해당되는 부분을 주택 토지로 본다라고 틀리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은 다섯 배를 주택 토지로 보고 도시 지역 밖에 시골 지역, 도시 지역 밖은 10배 해당되는 토지를 주택 토지로 본다. 틀립니다. 도시 지역이든 도시 지역 밖이든 간에 재산세에서는 주택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면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주택 토지로 본다는 것. 꼭 10배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디귿도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이게 이제 33의 기출입니다. 이게. 근데 33의 기출만 된 것이 아니라 이 지문은, 이 세 개 지문은 여러 차례 출제했어요. 여러 차례 출제됐으니까 꼭 이거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고, 참고로 나중에 이제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소득세는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말이 나와요. 그때 이제 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비과세인데, 이때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주거와 주거 외구 용도랑 겸용 사용되는 것. 그런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는 주거용으로 쓰는 연면적이 다른 연면적보다 클 때만, 클 때, 주거용이 더 클 때에만 우리가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으로 타봐요. 그리고 주택 연면적이 다른 연면적과 같거나 주택 면적이 적게 되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실제 주거용으로 쓰는 부분만 주택이 되고 주택으로 쓰지 않는 부분은 주택으로 안 봐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문제로 출제되면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인데 겸용주택이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으로 쓰는 연면적이 더 부동호 또 주택으로 더 크게 사용될 때만 이걸 전체 주택으로 봐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이건 따로 양도소득세에서 그때 가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 양도소득세로 출제되기도 하지만 재산세로 더 잘 출제돼요. 재산세는 반드시 하셔야 돼.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2번은 이제 토지는 세 가지 토지로 구분해서 재산세를 낸다고 그랬어.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있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있고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있고, 이거 구분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제 별도 합산 토지는 항상 뭘 생각이라고 써요? 상가나 사무실 등 일반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건축물의 토지나 또는 기타 또 사업용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도 영업용 토지가 되고 또 차고용 토지도 일반 영업용 토지가 되죠. 또 뭐 스키장이나 또는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토지로서 원래 형태 원형을 그대로 보존되는 임야도 있어. 이것도 스키장으로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니까 스키장으로 쓰여지고 있는 그런 임야 토지죠. 그럼 이것도 영업용이니까 뭐가 된다? 별도 합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영업용 토지만 따로 계산해 주는 것이 별도 합산이요. 영업용 토지만 시군별로 이렇게 여러 개 토지를 상가 등 영업용 토지만 합산해서 세금 계산하는 것이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실제 경작되지 않는 농지 같은 거, 그리고 또 우리는 기준 면적 초과되는 토지라든지 또는 나대지 등 무허가 건축물의 토지 등 이런 거 비사업용 토지만 따로 시군별로 이렇게 합산해가지고 세금 계산하는 것이 뭐예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분리과세 토지는 이미 설명했듯이 분리과세 토지는 생산성 있는 농사 짓는 농지 등 기준 면적 이내 목장 용지 등 보호가 필요한 임야 등 이런 것들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생산성 있는 토지라고 그러죠. 입지 기준 면적 이내 공장 토지도 생산성이 있기 때문에 분리과세 대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분리과세 대상은 또 반대로 사치성 토지가 또 분리과세 대상이죠. 해운적 골프장 토지나 고보락장 토지가 또 분리과세 대상 토지였죠. 이건 이제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높은 세율 적용이죠. 그래서 분리과세 토지는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극과 극, 생산성 있는 토지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대상이고 사치성 토지는 높은 세율로 분리과세 대상이 되고요. 그죠? 제가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처음으로 옛날에는 15회 때, 13회 때 이때는 중개사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때는 아주 막 그때는 서로 활성화가 많이 된 시절이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한 시간 동안에 이런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다. 이런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고 이런 토지는 별도합산 대상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때 어떤 한 분이 갑자기 잠깐 쉬었다 합시다 그랬더니
뭐 볼펜을 갖다 땅바닥에 내려치면서 뭐 이렇게 세법이 어렵냐, 이거 어려워서 중개사 시험을 보겠냐,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론 강의할 때 말씀드리다시피 그 당시는 제가 그 공시법, 지적법도 제가 지금 강의를 그때 하는 중에 하는 때였는데 거기 학원에서는 제가 지적법을 안 하고 다른 데서 했었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오늘 지적 공부상의 토지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 당시는 24개 지목이었어요. 24개 지목으로 이렇게 등록이 된다. 이 토지는 공장용지가 되고 이런 토지는 잡종지가 되고 이런 토지는 대가 되고 이런 토지는 임야가 된다. 그래서 24개로 이렇게 토지를 구분해서 등록한다. 그런데 우리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몇 가지로 토지로만 구분한다? 세 가지 토지로만 구분한다. 그러면 24개 구분하는 거하고 3개 구분하는 거하고 뭐가 어렵냐? 당연히 뭐가 어려워요. 24개로 구분하는 게 어렵잖아요. 지금은 이제 28개 지목으로 등록이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구분도 쉽잖아요. 상가 등 영업용 토지라고 생각되는 것은 별도합산 대상으로, 그다음에 비상용 토지라고 생각되면 이거는 뭐요? 종합합산으로. 예? 그죠? 생산성 있는 농사짓는 농지 등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대상으로. 그다음에 사치성 토지 두 개밖에 없잖아. 해운지 골프장 토지, 고고락장 토지 4%로 분리과세 대상이고. 그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꼭 시험 볼 때 이거 나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은 그러면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물어봤어요. 무조건 종합합산 대상 토지 나오면 답이 무조건 정해졌어. 3번이에요, 3번. 네.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그런 건축물의 부속 토지죠. 무조건 이거는 보세요. 공장 건축물의 부속 토지지만 문제는 뭐냐? 앞에 허가 등을 받아야 될 건축물인데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 건축물의 부속 토지. 한마디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잖아. 공장 건축물의 토지라도 허가 등을 안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위법이라고 그래. 위법. 예? 위법이라고 그래. 위법. 위법 건축물의 부속 토지잖아요. 그럼 위법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재산세를 많이 부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종합산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위법 건축물의 부속 토지. 그리고 이걸 또 정답으로 출제된 적도 있어요. 종합산 대상 토지 물어볼 때 이걸 정답으로 실제 경작되지 아니하는 그런 농지라고 나온 적도 있어. 그 실제 경작되지 않는 농지도 뭐가 되는 거야? 이것도 비삼용이에요. 실제 농사 안 짓고 있어 농지를. 그러니까 비삼용 토지니까 그것도 뭐가 되는 거야?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되는 거야. 하나 더,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될 건축물이야. 근데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그런 건축물의 부속 토지도 뭐가 돼버려? 종합합산 대상이 돼버립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상 정착물이 없는 나대지 등도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 2, 4, 5는 4개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예요. 자, 보세요. 임야는 원래는 종합합산 대상인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요 지정문화재 임야잖아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임야는 보호가 필요한 임야지. 보호해야 되지 않나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문화재 안에 임야잖아요. 보호가 필요한 임야죠? 그러니까 분리과세 대상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항, 이건 이론 강의 때 제가 설명했어. 국가나 지자체가 오로지 국방상 목적 외에는 그 사용이나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 토지, 오로지 국방상 목적으로만 써라. 그리고 공장 구내의 토지가 있다 이 말이야. 옛날로 말하면 회사에서 소유하는 공장 구내 토지인데 예를 들어서 뭐 예비군 훈련장으로만 써라 이런 식으로 국방상 목적으로만 사용이 제한된 그런 공장 구내 토지도 뭐가 된다?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죠. 공원차인 환경지구 임야는 분리과세의 대상 토지가 되는 거예요. 보호가 필요한 임야니까.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임야도 당연히 이것도 분리과세가 돼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임야지. 그럼 개발제한구역 임야인데 여기다가 재산세 많이 부과해버리면 화딱지 나겠지. 아, 그래 안 그래요? 개발을 제한시키는 임야가 있단 말이에요. 개발제한구역 임야. 거기다가 재산세 많이 내라고 하면 화딱지 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재산세를 적게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 2, 4, 5는 분리과세 대상인데 왜 내가 이 분리과세 대상을 또 해줬을까요? 1, 2, 4, 5는 왜 분리과세 대상을 내가 지문을 또 읽어봤을까요? 이렇게 분리과세 대상 토지인 1, 2, 4, 5에 해당하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출제됐잖아요.
자연공원법에 따른 지정된 공원차인 환경 중 임야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이를 포함한다. 틀려버렸잖아요. 분리과세장 토지요. 동그라미 1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안에 임야 또 동그라미 2항 국방상 목적으로만 사용이 제한된 공장군의 토지 4번 공원차인 환경지구 임야 5번 개발제한구역 임야 이거 분리과세장 토지지 이 분리과세장 토지인 요 1, 2, 4, 5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거야 아니다 아니다 여기까지 연결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요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위법 건축물의 부속 토지잖아 종합합산 대상이지 종합합산 대상은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돼 그럼 이 문제를 이렇게 낼 수도 있어 문제 2번을 그래도 답이 똑같아 다음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 그래도 답은 3번이다 이 말이야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종합부동산세 문제로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봐도 답이 3번이야 종합산 대상 토지는 이제 재산세가 종합산 대상으로 과세되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에도 부과돼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에도 부과됩니다 오케이 연결을 같이 했습니다 정답은 3번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3번은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단 말이에요 틀린 것 항상 납세 의무자 문제 나오잖아요 동그라미 1항은 상속이 개시된 재산이죠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죠 그럼 상속 등기도 안 돼 있고 신고도 안 돼 있잖아 그러면 한 사람이 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 이 사람을 우리가 주된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지분이 높은 자가 두 명 이상으로 돼 있어 그럼 그중 나이가 많은 자야 많은 자 상속이 개시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보면 이제 그 보면 그 아버지 명의로만 거의 땅이 돼 있어요 아버지 명의로만 거의 부동산이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크려고 하다가 사망하셔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상속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상속이 된 건데 근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제 어머니도 살아 계신단 말이야 어머니도 좀 설명을 들어요 그럼 안 잊어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상속이 됐어 그러면 이 상속 재산을 이제 각자 상속인별로 등기를 쳐야 되는데 그냥 피상속인 아버지 명의로 냅둡니다 냅둬요 그리고 신고도 안 합니다 이거는 누구 상속인이 상속받았다 여기는 누가 상속받았다 이런 걸 이 사실을 또 신고도 해야 되는데 신고도 안 해요 그러면 상속인 명의로 등기도 안 치고 또 이를 신고도 안 합니다 상속인 살상 소유자도 신고 안 해요 그러면 피상속인 아버지 명의로 돼 있잖아 이 부동산이 그러면 재산세를 누구한테 부과할 수밖에 없느냐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한테 부과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요 그럼 보통 우리가 상속 재산이 법령상은 상속 지분이 배우자가 죽은 사람의 배우자가 0.5화를 더 많이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두 명이 있고 어머니가 계신다 아버지가 돌아가신데 어머니가 계시고 자녀가 두 명 있다 그러면 자녀가 A와 B가 있다 그러면 원래는 똑같은 지분이 1인데 어머니는 아버지 배우자인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는 0.5화를 더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머니는 1.5 지분이요 자녀 A도 1 자녀 B도 1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지분이 많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지분이 많죠 전체 지분이 따지면 3.5분의 1.5가 어머니 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냅둬버리면 이 그 재산세가 누구한테 고지되냐면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부과된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에게 부과된다 이해됐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자녀 A도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 그래서 자녀 A도 0.5화를 더 받는다 그러면 자녀 A도 1.5가 될 거 아니에요 1.5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4분의 1.5 지분이 어머니도 1.5고 자녀 A도 1.5잖아 그러면 상속 지분이 높은 사람이 뭐였냐 두 명으로 됐지 그럼 두 명으로 됐으면 누가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이요 어머니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재산세를 내야 돼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냅둬버려야 돼
그러면 계속 누구한테 고지가 돼? 어머니한테 계속 고지돼. 어머니가 계속 내게 돼요. 어머니가 계속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앱토브를 해야 돼. 네. 이렇게까지 이야기 해줬는데, 이거 나오면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항상 상속 나와. 이거 상속은. 상속 개시된 재산이다.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가 신고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주된 상속자다. 주된 상속자란 일단 상속 지분이 법령상 가장 높은 상속자를 말한다. 가장 높은 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가 두 명 이상으로 돼 있으면 그 중에서 나이가 많은 자로 한다. 오케이? 예, 아셔야 돼. 근데 우리 시험은 진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이렇게 나온 적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도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도 신고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여기까지 아니었을 경우는 그러면 상속인 각자별로라고 나와. 상속인 각자별로 분배해가지고 상속인 각자별로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렇게 상속 등기도 안 되고 상속인별로 신고도 안 돼 있으면 각자별로 나눌 수가 없어요. 상속인별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재산세를 내야 된다.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오케이.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두 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자. 자, 됐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작년에 신설해서 지문을 내본 거예요. 작년에 신설을 했어. 한 번 정도만 나오고 한 번 나오면 더 이상 안 나와. 이거는 동그라미 2번은 채무자 해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 이후 파산 종결의 결정, 파산 절차가 끝날 때까지, 파산 종결의 결정일까지 이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공부상 소유자가 내도록 돼 있어요. 파산 종결의 결정까지 누가 재산세를 내야 된다? 공부상 소유자가. 동원 3항입니다.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다. 근데 사실상 조성이 완료되면 토지 사용권을 무상이도 꼭 무상으로 가야 돼. 무상으로 받았네. 그러면 무상으로 받은 자를 무조건 매수계약자로 봐.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이걸 다섯 글자로 뭐가 돼버려? 매수계약자가 돼버려. 매수계약자. 그래서 매수계약자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매수계약자로 봐. 그래서 매수계약자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꼭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다. 그리고 사상 조성이 완료됐다. 그러면 그 완료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으면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매수계약자로 본다. 그리고 매수계약자에 해당될 때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지문도 맞는 것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지문이죠. 환지 계획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라고 돼 있네.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나 보류지로 정해지면 사업시행자가 돼야 되는데 종전의 토지 소유자로 돼 있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나 보류지로 정한 경우다. 그러면 사업시행자로 가야 돼요. 종전 토지 소유자로 그러면 틀려버린 거죠. 답은 일단 4번이 나왔고 동그라미 5항입니다.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됐음에도 이를 신고되지 아니해버렸네. 그럼 사실상 소유자가 알 수가 없게 됐죠. 그때는 누구다? 공부상 소유자가 맞습니다. 여기다가 두 개만 더 알려줄게요. 두 개만. 소유권의 기속이 쓰지 않고 들어요.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사용자이다 그래야 돼.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누가 재산세 내는 사람이다? 사용자다. 사용자가 재산세 내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 더 볼게요. 우리 개인 명의, 내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종중 소유 재산이다. 근데 내 개인 명의로 돼 있어. 종중 소유 재산이. 그러면 내가 공부상 소유자 내가 이 토지는 종중 소유 재산에 속합니다라고 시장 군수 등한테 이 사실을 신고를 해줘야 돼. 근데 내가 신고를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종중 재산이라도 공부상 소유자 내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종중 소유 재산이라도 이를 신고되지 아니하게 되면 누가 재산세 내게 된다?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내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 납세 문제 올해도 꼭 출제가 될 거라 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죠. 문제 4번도 재산세 납세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상당히 좀 어려워요, 지금. 2023년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 이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골라야 돼. 아닌 거. 재산세 납세 이무자가 아닌 것을 골라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냈는데 꼭 여러분들은 또 고를 때 재산세 납세 이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골라줘 버리네. 그러면 또 틀려버리는 거지. 이런 걸 재산세 과세 납세 이무자가 해당하는 것을 딱 골라놓고는 그리고는 뭐요? 기분 좋아. 아, 이거 문제가 잘 풀려가니까 기분이 막 좋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도 다른 사람은 아 이번에 세법 어려웠다 그런데 아 나는 할만하던데. 예. 근데 나중에 집에서 가다만으로 채점을 하니까 계속 이렇게 틀려가네. 틀려가. 예. 예. 틀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화가 나는 거죠 이제. 예. 예. 화가 나다가 이거 이제 점수가 이제 거의 뭐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주변 사람한테도 괜히 화내면서 뭡니까? 시험지 던져버리죠 이제. 예. 던져버리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문제는 끝까지 봐야 돼. 뭘 물어보는지를 끝까지 보고 절대 마음 급하게 풀 필요 없어요. 예, 마음 급하게 다 안 풀어도 된다고 그랬어. 적게 풀어도 다 안 풀어도 차분히 풀어가지고 60 이상만 맞으면 돼. 예. 여러분들이 많이 맞아가지고 합격했다고 상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자, 하여튼 재산세 납세 이무자가 아닌 것을 골라야 돼. 기억입니다. 기억. 자, 5월 31일에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의 매매 잔금을 수령했다. 매매 잔금을 수령하고 5월 말일 날짜로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버렸다. 그 매도이냐? 매도이냐? 그러면 5월 31일까지 잔금도 다 받고 등기까지 넘겨버렸다. 이러한 매도인은 당해년도 재산세 납세 이무자 해당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아닌 사람 거 맞아. 납세이무자가 아닌 사람이 돼. 이런 경우는 매도인이 납세이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양수인이 납세이무자가 돼야 돼. 양수인이 재산 내야 돼요. 매도인은 납세이무자가 아닌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5월 31일 날짜까지 잔금을 수령해버리고 등기까지도 다 넘겨버리면 당해 년도 재산세 내는 사람은 매도인이다, 양수인이다. 양수인이다. 매도인은 납세이무자가 아닌 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닌 자에. 실무에서도 잘 알아두셔야 돼. 이거를. 그 다음에 니은번입니다. 공유물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유물 분할 등기가 안 이루어진 그 공유 토지는 각자 지분권자별로 납세이무자가 되는 거지? 아, 공유 재산은 각자 지분권자별로 납세이무자가 되는 거야? 이건 납세이무자가 되는 거 맞아, 이건. 납세이무자가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납세이무자가 아닌 자에 안 들어가. 납세이무자에 해당이 돼. 이유는 공유재산은 지분권자가 납세이무자가 되는 거야. 이것 자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이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돼 있어. 신탁재산이야. 누구의 재산으로 봐? 위탁자의 재산으로 봐. 누가 납세이무자여? 위탁자여. 그럼 수탁자는 납세이무자이다. 아닌 자다. 아닌 자다. 아닌 자다. 그러니까 수탁자는 아닌 자다. 맞아. 그러니까. 맞아. 아닌 자를 물어본 거예요. 여기는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야 돼. 수탁자는 납세 의무자의 아닌 것에 들어가. 아닌 것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환지 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나 보류지로 정해졌다. 그러면 누가 내야 돼? 사업 시행자가 돼야 돼.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야. 그러면 종전 토지 소유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닌 자에 들어가. 그러니까 리을도 납세이무자가 아닌 자에 들어가. 아닌 자에 들어가. 그러면 납세이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럼 뭐요? 기역, 디귿, 리을이요. 그럼 몇 번이야? 기역, 디귿, 리을. 몇 번이요? 4번이요. 맞았을까? 다 맞았겠죠? 눈치를 보니까 다 맞은 거예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다 맞았죠? 4번. 자, 이런 문제 잘 판단하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어? 다시 풀어야 되는 생각이 들겠죠? 예, 그래서 저한테 받은 자료는 절대 버리면 안 돼요. 나중에 꼭 이거 자료로 해주시면 실제 시험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다음에 문제 5번. 자, 재산세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물론 이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요. 1세대 1주택이면 특례세율로 이 세율이 좀 낮게 부과해, 낮게 부과. 그래서 1세대 1주택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1항입니다. 1인이 수 개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여러 개 주택을 한 사람이 갖고 있어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주택별로 너무 중요해. 주택별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죠. 1000분의 1이 0.1%죠.
1000분의 4가 0.4%죠. 그럼 출제자 마며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까지다 이렇게 해도 맞고 또는 0.1%에서 0.4%까지 해도 맞고 예? 앞으로 1인이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다. 그래도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해? 하나하나 주택마다 주택가액에 따라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까지 오케이? 예, 1000분의 1이 가장 낮은 거죠. 단계별로 할 때 첫 번째 구간이 이렇게 네 단계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구간이 1000분의 1이잖아. 1000분의 1은 6천만 원까지요. 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까지는 1000분의 1입니다. 이것만 출제됩니다. 첫 번째 칸만에. 주택을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까지 초과 누진세를 쓸 때 얼마 이하는 1000분의 1을 적용한다? 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까지는 1000분의 6천만 원으로 나오면 1000분의 1이다 라고 하시면 돼. 6천만 원 나오면 1000분의 1이다. 이거 6천만 원에 1000분의 1은 모르더라도 하여튼 여러 한 사람이 여러 개 주택을 보유할 때 여러 개 주택을 합쳐서 계산하지 않고 일일이 주택마다 주택별로 이렇게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까지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이걸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항입니다. 취득세 중과세 대상, 중과 대상이 뭐요? 해운욕 골프장이나 고부락장이죠? 이건 사치성이죠. 그럼 사치성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44%가 부과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안 쓰겠지만 해운욕 골프장 토지나 고부락장 토지도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서 1000분의 40의 세율 적용. 다시 한번 해운욕 골프장이나 고부락장은 건축물에 대해서도 1000분의 44%, 토지에 대해서도 4% 부과합니다. 토지도 토지에 대하여도 1000분의 44%다. 해운욕 골프장이나 고부락장은 건축물도 1000분의 40이고 토지도 1000분의 40입니다. 오케이. 그 동그라미 3항입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하고 별도합산 대상 토지는 표준세율은 차등비례 세율이고 분리과세 토지가 초과 누진세율 바꿔놨네요. 종합합산하고 별도합산이 시군별로 합산해가지고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분리과세 토지가 뭐가 돼? 차등비례세율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써놔버렸네. 정답은 3번입니다. 종합합산 토지는 시군별로 여러 개를 합쳐서 초과 누진세율 별도합산도 시군별로 여러 개 합쳐서 초과 누진세율 이렇게 되는 거고 분리과세 토지는 토지별로 일일이 차등비례세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것, 틀린 지문이 되겠어요. 동그라미 4항 지문입니다. 당연히 세율. 시장군수는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표준세율에 대해서 100분의 50 범위까지 가감할 수가 있지요. 탄력세율이죠. 중요한 것은 재산세는 이렇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합니다. 재산세 가감할 수 있죠.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는 것. 이거를요, 이거를 3년간 적용한다라고 틀리게 실제 낸 적도 있고, 5년간 적용한다라고 실제 낸 적도 있어요. 탄력세율은 해당 연도, 가감 조정한 해당 연도만 이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항입니다.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 산출세액이, 이거 세부담 상한이네. 토지 건축물은 작년치 총 세금의 100분의 150이 초과되면 얼마 세금으로만 한다. 그렇지. 작년 거 총 세금의 100분의 150이 초과되면 100분의 150에 해당되는 금액만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금으로 하죠. 그럼 100분의 150이 초과된 세금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예요? 세부담 상한이다라는 거지. 세부담 상한. 토지 건축물의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작년치 세액에 대한 100분의 150으로 합니다. 100분의 150이 초과되면 100분의 150만 징수해요. 초과된 것은 없는 것으로. 그래서 4번 지문도 맞고 5번 지문도 맞으니까 몇 번만 틀렸다? 3번만 틀린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6번. 자,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다, 다섯 개가 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란 말이에요. 근데 표준세율이 다른 거. 자,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서도 세율이 세 가지 형태가 있지. 농사 짓는 농지나 목장용지, 임야 등은 1000분의 0.7, 염전이나 공장 토지 등 1000분의 2. 생각나요? 해운욕 골프장이나 고부락장 토지는 1000분의 40.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1항은 농사 짓고 있는 거잖아. 농사 짓고 있는 거 실제 농사 짓고 있단 말이야.
개인 소유 전, 전, 전이 뭐예요? 밭, 밭, 밭. 그럼 농사 짓고 있는 개인 것 농지, 밭이잖아. 1,000분의 0.7이잖아요. 분모가 1,000, 분자가 0.75원. 동그라미 2번, 요 사회복지사업자, 복지시설 소비 목적, 농지잖아. 농지는 1,000분의 0.7이지 뭐, 농지는. 사회복지사업자, 실제 농사 짓는 소비형, 예? 소비 목적, 농지도 분리과세 대상이라니까? 이거 1,000분의 0.7. 그 다음에 요 보호가 필요한 임야잖아요. 지정된, 예? 공원 차인 환경지구 임야 분리과세 대상이죠. 임야도 분리과세일 때는 1,000분의 0.7이라니까. 동 4번은 종종 소유하고 있는 임야도 이것도 1,000분의 0.7입니다. 농사 짓는 농지인 전답 과수원이나 임야 등까지는 1,000분의 0.7이에요. 근데 염전은 1,000분의 2가 됩니다. 공장용지 염전 이런 것들 기준 면적 이내 공장용지나 염전 등 이런 거 이런 것은 얼마 세율을 적용한다? 1,000분의 2. 1,000분의 2. 그러면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다섯 개가 다 되는데 세율이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동그라미 5번입니다. 5번.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는 풀어 봐야 돼. 만약에 이런 거를 전혀 안 풀고 시험에 딱 이 문제가 닥치면 도대체 이게 뭐 물어보는 거야? 다 분리과세 대상인데, 예. 다 분리과세 대상인데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동그라미 5번이다.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는 1,000분의 0.7, 염전은 1,000분의 2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문제 7번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이것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자, 과세표준. 자, 토지하고 건축물 주택 세 가지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 시장가 비율을 곱해줘야 됩니다. 근데 주택은 100분의 60을 곱하기죠. 시가 표준액에다 주택은 100분의 60을, 100분의 60이라는 공정 시장가 비율을 곱해주는 거예요. 물론 1세대 1주택은, 1세대 1주택은 100분의 43에서 100분의 45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헷갈리니까 그건 하지 마세요. 무조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지 아니한다고 나와. 주택 그러면 시가표준액이 얼마 곱하기 100분의 60, 공정시장가 비율이 100분의 60이에요. 주택, 주택. 그리고 토지나 건축물은 100분의 70. 토지나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에다 곱해주는 공정시장가 비율이 100분의 70이고 주택은 100분의 60이고 고급주택도 포함해서 100분의 60이에요. 고급주택 포함해서 100분의 60이다라는 것. 오케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주택이 아닌 토지 건물 나오네. A. 주택이 아닌 토지 건물. 이건 시가표준액에 곱해준다. 공정시장가 비율을 100분의 70이죠. 주택이 아닌 토지나 건축물은 곱해주는 공정시장가 비율이 100분의 70이에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렇게 해요. 근데 3번. 법인에 대해서는 정부가액으로 한다. 무조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재산세에서는 시장 군수 등이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뭐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생각해봐요. 장부가액으로 한다 그러면 시장 군수가 재산세를 계산하려고 법인마다 다 돌아다녀야 돼? 그 법인마다 다 돌아다녀가지고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개인 법인 안 따지고 동그라미 1, 2번처럼 계산해버립니다. 개인 법인 구분 없이 주택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 비율을 100분의 60을 곱하고 주택이 아닌 토지건축물은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70을 곱합니다. 재산세에서 정부가액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이 된다.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1가구가 여러 개 주택을 갖고 있다. 1가구란 말은 한 가족이야. 한 가족이 여러 채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 그러면 가구별로 계산한다요? 각자별로 계산한다요? 각자별이요. 가구별로 합산하지 않고요. 않고 일일이 소유자 개인별로 각 당마다 다 재산세가 과세되는 거야. 에? 가구별로 합산해서 세금계산 틀려버려. 각각 재산세 과세입니다. 동그라미 5번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인이 여러 개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주택별로 밑줄이야. 일일이 주택별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죠. 한 사람이 여러 개 갖고 있어도 일일이 주택별로 재산세가 계산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이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 틀렸습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 다음 중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실이 가장 높은 거, 아, 가장 높은 것은 사치성이요, 사치성. 해운제 골프장이나 고불학장 토지, 이게 가장 전세율이 높아. 어? 1천문에 40이요, 1천문에 40. 예. 이런 건 틀리면 안 돼요. 예? 이런 것들은 점수 주려고 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거 일일이 나머지는 뭐 그 아르셔도 돼요. 그죠? 그냥 여기서 재산세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거 나오면 해운지 골프장 토지나 고보락장 토지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물어봐. 반대로 다음 중 재산세 표준세율이 가장 낮은 거 나오면 답이 정해졌어.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서 농사짓는 농지 같은 거, 또 임야 같은 거, 목장 농지가 재산세 표준세율이 가장 낮아. 분리과세되는 농사짓는 농지, 전답 과수원, 임야, 보호가필요한 임야, 오케이. 기준면적이 내 목장용지는 1,000분의 0.7이에요. 분모가 1,000, 분자가 0.7. 이게 재산세 표준세율이 가장 낮아. 분리과세되는 목장용지, 농지가 가장 재산세율이 낮다. 그 다음에 요 사치성 토지인 분리과세상 사치성 토지 건축물, 또 사치성 토지 이런 것들이 재산세 세율이 가장 높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표준세율 적용. 그죠? 일단 동그라미랑은 종합합산 대상 토지라고 돼 있어.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해당 지자체, 여기가 지자체 관할 구역이 시군 등을 말해. 시군 또는 구. 근데 통상 우리가 이제 시군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지자체 관할 구역 시군별로 종합산 대상 토지를 모두 합해 가지고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하시면 돼. 종합산 대상 토지는 모두 합해서 계산해야 돼. 지자체 관할 구역에 모두 합해서 마찬가지야. 그 밑에 별도합산 대상 토지도 똑같이 돼 있어. 지자체 관할 구역, 지방자치단체 시군 관할 구역, 시군별 관할 구역, 관할 구역 여러 개 토지 가액을 모두 합해 가지고 모두 합해서 세율 적용. 자, 이랑 종합산 토지도 지자체 관할구역의 여러 개 토지가액을 모두 합해서 세율 적용. 별답산도 지자체 관할구역 모든 토지가액을 합해서 이렇게 세율 적용한다는 것. 오케이. 이때 이제 세율은 초과 누진 세율이요. 종합합산 토지도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 별답산도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 근데 약간 차이는 있죠. 별답산의 초과 누진 세율은 1,000분의 2, 0.2%에서 1,000분의 4, 0.4%까지고 그 다음에 종합합산의 초과 누진 세율은 1,000분의 2, 0.2%에서 1,000분의 5, 0.5%까지 이렇게 초과 누진 세율이야. 약간 차이는 있어요. 시군별로 합해서 해줘야 돼. 시군별로 합해서. 초과 누진 세율이야. 종합산 토지도 초과 누진 세율입니다. 별답산도 초과 누진 세율. 좀 다르기는 합니다. 종합합산 세율은 1,000분의 2, 0.2%에서 1,000분의 5, 0.5%. 별도합산은 1,000분의 2, 0.2%에서 1,000분의 4, 0.4%까지 초과 누진 세율이다. 넘어갑니다.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항 지문이죠. 분리과세에 대한 토지는 일일이 토지가액을 그래야 돼. 일일이 토지가액을 과세표준에서 분리과세 대상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일이 토지별로 세액 계산한다는 것이지. 동그라미 4번입니다.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두 개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개 주택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얘가 틀렸네. 매 일구 주택마다 그래야 돼. 매 일구 주택마다 여러 채 주택을 갖고 있어도 매 일구 주택마다 그래야 돼. 재산세는 그래. 재산세는 이를 우리가 세 글자로 주택별이라고 해야 되죠. 주택별로 세금 계산.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틀렸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 지문은 국가나 지자체가 1년 이상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죠. 근데 오, U자가 들었네. U자.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했네. 유상. 매매 등 유상 이전 약정이 체결을 했죠. 그리고 취득 시기 이전부터 미리 국가 등이 미리 사용하게 돼 버렸죠. 유상 이전 약정을 체결해서 국가 등이 미리 사용해 버리죠. 미리 사용 그럼 재산세 부과한다고 그랬죠. U자, 유료 사용, 유상 이전 이런 경우는 부과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맞아요. 몇 번 틀렸다고요?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9번까지 풀었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바로 10번부터 또 풀어가겠습니다.